이름하여 동전 새끼 홈스테이입니다. 동전 새끼? 동전 새끼 홈스테이? 새끼? 뭐야 이게? 삼시 새끼 할 때 그 새끼 할 때 새끼. 아, 아 누구네 집에 가서 먹는 건가? 동전을 던지실 텐데요. 앞면이 나오면 호스트, 뒷면이 나오면 게스트. 재밌다. 아 우리 집 가. 재밌다. 재밌다. 아, 집에 가자. 내가 던져서 앞면 나면 우리 집에 온다고요? 그렇죠. 안 돼. 형은 누구 집? 안 돼. 우리 집 안 돼. 아니 남의 집도 가는 거예요? 누구네 집에 갈 수 있잖아. 내 집이 될 수 있고 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?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이거 약간 좀 수상한데? 갑자기 눈빛이 좀 달라지는데? 국조입니다. 건졌다, 건졌어. 하라니까요. 우리 집만 아니면 돼, 우리 집만 왜, 아니면 돼. 나 진짜 나 평창도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. 아니, 내가 권려해야지. 저도 증경란에 가보고 싶습니다. 나도 증경이랑 한번 가보고 싶어. 왜냐면 내가 지난번에 한남동에서 누나네 집까지 택시로 모셨는데 안 잡혀서 고급 타니까 6만 얼마 나왔거든. 아~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6만 얼마가 나오는지를 이야~ 직접 가서 한번 눈으로. 네, 저도 아이, 해주시겠죠? 저도 아, 너무너무 맞다, 우리 팀들을 잘하지. 모시고 싶어요. 모든 스태프들 다 모시고 싶으나 모시고 싶다고 해서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동전이 나와야 모실 오케이.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. 너부터 해봐. 누나부터. 아니, 너무 나 수건 니네 집도 가보고 싶었어. 우리 집 누나 되게 성공했다고 소문 났더라. 선착순으로 동전을 던져서 네. 이제 앞면이 먼저 나오는 멤버가 호스트가 되어 멤버들을 초대하여 한 끼를 대접하시면 되는데요. 우와. 절대 먼저 안 던져. 그렇게 아침, 점심, 저녁 세 끼를 멤버들의 집에서 해결하시게 되겠습니다. 호스트가 되실 멤버의 4대 의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식사 한 끼 대접. 동전 세 끼인 만큼 호스트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게스트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셔야 합니다. 호스트의 두 번째 의무, 세간 살림 공유. 아, 시계 같은 거? 세호 형네 시계 같은 거? 오, 나이스! 오직하죠! 야, 좋다!